나답게 플레이. 우리은행 우리원 2023-2024 여자 프로농구 1라운드 함께합니다. 용인 삼성생명 블루밍스와 부천 하나원큐의 경기 중계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신지현. 자, 칠기 신호는 신이슬. 김연아. 점프패스 연결. 걸밑 던집니다. 양인용. 양인용 선수가 오늘 페인트존에서 움직임이 아주 좋은데요. 네네. 특히나 스크린 이후에 골밑으로 빠져들어가는 동작을 좀 간결하게 가져갔고 또 김연아 선수 역시도 패스를 잘해 냈습니다. 박혜미 오늘 석점이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박혜미 석점 세 개째. 스크린 타고 왼쪽. 이주연에게 볼 세우고 점프슛. 이주연. 두 점 차 왔어요. 40-38입니다. 자, 삼성생명이 동점을 얻은 이제 역전의 찬스까지 왔습니다. 두 점 차예요. 40-38. 신이슬 백도어 펌. 동점은 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리바운드. 이해란. 신이슬에게 노릇 패스. 골밑. 기가 막힌 패스가 나옵니다. 신이슬 그리고 이해란. 네. 경기는 다시 원점에서 출발합니다. 가로치기, 가로치기. 인터셉트 스틸. 오른쪽으로 패스 전환합니다. 40-40 동점. 넘겨주죠. 박혜미 역전으로 가는 스탠드샷. 2역전 삼성생명. 결국 경기를 뒤집는 네. 삼성생명입니다. 자, 상대가 좀 강한 CCD 패스로 대응했는데 오히려 더 빠른 움직임, 좀 기습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이 삼성생명이 자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네. 아, 몸이 정말 깃털처럼 가벼운 박혜미 선수 외곽에서 그리고 안쪽에서 네. 지금 너무 흥분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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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 들뜬 분위기. 그렇습니다. 가운데 돌파. 이해란 그대로 탈북합니다. 엔더홀입니다. 이해란. 정말 오늘 이해란 선수는 대부분의 공격들이 이렇게 돌파를 통해서 상대 허를 찌르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원샷 플레이. 이해란 던집니다. 자, 던져볼 수 있을까요? 신지현. 3쿼터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하이로 올라와서 왼쪽 걸렸습니다. 스틸입니다. 이준 스틸. 던질까요? 이주연. 자, 그대로 던집니다. 1점입니다. 자, 본인의 박자를 가지고 오는 이주연의 헤지테이션 노브. 신지연.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시간을 쫓겨요. 좋은 시간이 길대요. 외곽으로 찬스 만들었어요. 석점! 김연아의 스윙 포인트! 다시 한번 역부 노리죠. 이해란. 이주연. 신이슬 들어와서 던집니다. 신슬점. 자, 이제 1분 또 난쪽으로 들어오는데요. 숨막히는 집중력의 대결. 아, 여기서 파울이군요. 신지현 방향 전환할 때 파울이 나오면서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부담스러운 자유투, 떨리는 자유투입니다. 신지현 첫 번째도 들어갑니다. 호흡을 정리하는 신지현 두 번째 공 성공합니다. 신지현 하나만큼 다시 한 점 리드. 두 팀 모두 팀 파울에 걸려 있습니다. 가로채기를 노리는 오 신이슬인가요? 자, 빠르게 넘어와야죠. 정혜림 5초 남았습니다. 페이크 모션 이후에 양인영 돌파 빠집니다. 못 빠져 나왔어요. 자, 이제 15초 남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이 곧 들어갑니다. 점수는 한 점 차. 자, 비로소는 안 돼요. 6초, 5초, 한 방이면 경기가 끝납니다. 12세! 12세 엔드원입니다! 정말 시간에 쫓기는 상황. 어떻게 보면 동료에게 미루는 패스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자, 결국에는 신인수 선수가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자, 리바운드 하나원 큐고요. 그냥 던져보네요. 김연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네. 오늘 경기 용인 삼성생명의 홈 개막전 하나원큐를 상대로 시즌 첫 승을 거둡니다. 네, 전반까지 끌려가던 상황을 결국에는 이
젊은 선수들의 에너지로 또 내외각의 플레이들의 조화가 살아나면서 자, 승리를 거뒀는데요. 특히나 신이슬 이 선수의 마지막 위닝샷 정말 삼성에 큰 의미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렇습니다.